중국 제 나라의 선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소가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는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것처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왕이 그 소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소를 살려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은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를 살려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요, 그럼 제사는 뭘로 드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양을 잡아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소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하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은 왕을 어리석다고 조롱했어요. 제사에 쓸 것인데 소가 아니라 양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인색한 왕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비웃음과 비난은 곧이어 왕의 자질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어쩌다 저런 사람이 왕이 됐느냐고 나라를 망쳐먹겠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들은 왕은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위한다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단지 소가 불쌍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걸 보면서 괘씸한 마음도 들어요. 정말 나는 좋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을까? 어리석은 자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이요 대학자인 맹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왕이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는 내가 정말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는가? 그에게 물어요. 그러자 맹자는요, 반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왕은 천하를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매한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백성들의 비난과 이 맹자의 칭찬,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왕은 정말 좋은 왕이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까? 맹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눈에 보이는 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왕은 소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궁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며 마음이 하나 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백성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왕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왕을 바보라고 비난하면서 함께 사는 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한 그는 결코 비난하니까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은 결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일은요, 정말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 없이 그냥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면요, 100년, 1000년을 살아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늘을
어제처럼 살면서 내일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오늘 내 삶에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내일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내일을 오늘처럼 살면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2장 11절인데요. 함께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은 지금 자신의 몸까지 병들어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게다가 아내마저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니까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욥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니까 전혀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같아요. 다만 믿음 안에서 견디는 그 힘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센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내면은요, 마치 불에 데인 살가죽처럼 화끈거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그들은 서로 연락해서 함께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위문한다는 말은요, 함께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그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위문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위로한다는 말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단순히 말로 하는 행동을 넘어서 그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위로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꼈고 필요를 따라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어려움을 만난 욥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도 저런 친구를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찾아보세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욥의 친구들은요, 위기를 만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지금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니지요?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보면 무언가 말을 해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뭔가 위로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요, 하는 말이 대체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좀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암에 걸렸다든지 중병을 앓게 되는 교인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아는 척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수십 명에게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그의 병에 대해서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고. 말없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만 옷을 찢으며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몇 년 전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문안을 갔더니 울면서 하소연을 하셔요. 목사님, 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몸이 힘이 없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숨도 쉬기 어려운데. 그런데 의사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권사님이 살아오신 삶이 생각났어요. 권사님은 신안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린 나이에 목포로 시집을 왔고요. 남편은 바람둥이의 노름꾼이에요.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아요. 평생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했는데요, 화병이 생긴 거예요. 그 생각이 나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분 침대에 올라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몰려오고 간호사들이 뛰어왔어요. 침대 위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요, 그날로 김중혁 권사님의 속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함께 울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욥기 2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어려움을 당했다면 함께 해줄 친구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주는,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줄 만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제가 욥의 친구들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욥은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 욥의 세 친구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에요. 72년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그들은 지역의 왕을 일컫는 바실리우스입니다. 그 땅의 통치자를 이끄는 티란노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었어요. 지역 왕들. 여러분, 구멍가게를 해도 하루 비우기 어려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을 나라를 비워요? 그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지난번 상을 당한 가정에서 제게 인사를 하는데요, 봉사팀들이 와서 말없이 섬겨준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을 지탱해주던 울타리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자녀라는 울타리가 무너졌죠. 재물과 건강이라는 울타리도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무너졌다고, 남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 끝나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 그에게는 남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곁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친구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명이 남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욥기 2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에게는요, 아직 견고한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은 복을 화처럼 보이기도 하시고 화를 복처럼도 보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내 뜻대로 되었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기필코 좋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견고하게 서 있지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울타리는 여전히 서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울타리를 보는 사람은 서 있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기필코 이길 수 있는 거죠. 신약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고난당한 욥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후대에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을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 게다가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 그 견고한 울타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는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가수가 부르는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영어 가사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예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의 고백인데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때 나는 몰랐지만 지금 나는 알았네. 한때 나는 눈 멀었지만 지금 나는 볼 수 있네. 그 은혜가 나를 살렸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존 뉴튼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눈이 멀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이 뜨여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정말 내 속에 끊임없이 미움과 원망이 있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욕심을 쫓아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사명을 따라 살고요. 사명을 따라 살 때 그 속에는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과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가 달라요. 얼마나 다를까요? 놀랍게 달라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 사는 삶이 그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삶이 너무나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All right, I want to. I've heard a lot about you. I want to see what you have. I want to see what you're putting out. You have a choice of three songs. Tis So Sweet, Jesus Loves Me, and what was the other one? Amazing Grace. Who's first?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 When you are singing, who are you trying to convince? I wasn't actually trying to convince. I was just into the lyrics. So then why sing it? Because I love to sing. Well, I love to sing is not good enough. Mm. Suppose I was just sitting in here and you were singing that and you're just singing it because of the lyrics. And then how in tune are you with the person that is playing? Mm-hmm. Because at the end, for the Bible tells me. Oh, I didn't hear that? Because you weren't listening. Okay. Okay? When you're singing gospel music, I want to feel what you're giving me. I see. But I want to be a part of what you're doing. And if you leave me hanging out there, then that's just what I'm going to be. 그 속에 감동은 전혀 없어. I need to see a little bit more from you. 그저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All right. Thank you.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지. Next one. High. No, I don't get high. Sing it.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but now I see. What do you see? 내가 지금 뭔가 보인다고 말했거든요.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What do you see? 못 본 것 같아. So then why are you singing Amazing Grace? 가사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It's the only thing. Next.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Close the book right on that. Close it on that. I really don't care right now how you sound. I need to believe that you believe what you're saying. Okay. Okay? Okay. Why should I trust Jesus? Amazing grace. What's this? 손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But 것들이 I want to know what it is.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 평소에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Okay, sing. It's so sweet to trust in Jesus. My prayer. What are you doing? Vocal acrobats are not going to make the song work. Mm. Positioning is not going to take me there.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You have a beautiful voice. Thank you. That's where it stops. 가장 심한 말이에요. 목소리만 좋다고요. You have a beautiful voice. 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굉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있나요? 믿음 안에 살면서 기쁨이 내 안에 있나요?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죠. 돌이켜야죠. 새롭게 시작해야죠. 여러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사람들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영상 두 번째 거 보여주시죠. Yes! Sing it, brother. Sing it. She was talking to angels. She was testifying. She was very convincing that she knew and understood not just what she was singing about, but why. Remember, I was talking about why.
sing it, baby. Sing it. How sweet. How sweet the sound. That's what I want. Dancing. Oh, rain. Like me. Open up! I remember him very well. He stood out at the audition, I believe, at that time. I really had no critique. However, I did notice from that Thursday to that the time when we had the second class, there was something inside of him that he did not have when I first met him. 지금 그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나니까 자신이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신앙생활의 전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지금도 그 세계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움을 고백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는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BC와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짓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는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가 없어,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소망이 있어, 삶의 즐거움이 있어, 사는 맛이 나, 그런다면 괜찮아요. 부흥성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면 내 인생에 후회할 것 같아, 내 사는 삶이 즐거움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소망이 넘치고 있는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십시오. 7번 모입니다. 저는 엊그제 잠들기 전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지 몰라.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아니, 당신 없어도 나는 행복해. 섭섭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한 가슴 벅찬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